2학년 역사고요. 이, 뭐, 각 학교별로 보면 시험지에다 뭐라고 썼어? 무단 전제나 복사나 이런 거 하라고 그래서 화면에는 안 띄워요. 말로 잘 들어요. 알았지? 자, 어디를 찾냐면요. 자, 어떤 게 출제가 됐냐면요. 사림이 중앙정치에 등장하게 된 계기는 뭐니? 사림이 중앙정치에 언제 들어갔지? 성종이죠, 성종. 성종, 보자, 따와라, 사림, 나오자. 자, 훈구는 세조의 즉위를 도운 애들. 사림은 뭐예요? 조선 건국에 협력하지 않은 사대부의 제자예요. 여기 나오네요. 성종이 훈구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등용했어요. 주로 삼사의 기출문제예요. 등용됐죠? 바로 이게 답이었어요. 이거 찾는 거. 중앙정치에 등장하게 된 계기가 뭐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답이에요. 지금 여기. 성종이 훈구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뭐 김종직을 등용하면서부터죠. 이 사람 이름이 거론이 됐어요. 답은 적었어요. 알았지? 기출 문제 하나 봤어요. 그 다음에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사화 하나 찾는 건데요. 사화 찾는 건데요. 오이씨. 이거 정리하는 거. 사화, 네 가지 사화가 나왔죠? 무호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가 있어요. 근데, 문제를 읽어볼게요. 어떤 사건이냐? 중종반정. 중종반정. 중종반정이 뭐냐면, 훈구가 주도한 거예요. 연산군을 폐위합니다. 중종을 새 왕으로 추대합니다. 훈구가 주도한 거야. 북인을 뭐라는 거지? 훈구가 주도했어요. 그렇죠? 중종반정에서 공을 세운 훈구 세력이 권력을 독점하자 중종은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 사림을 등용했어요. 그 대표적 인물이 조광조였어요. 조광조. 조광조는 개혁정치를 실시하였는데 그 방법이 급진적이었어요. 이에 위협을 느낀 훈구 세력은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 세력을 제거하였다. 뭐냐라는 거였어요. 다 써있죠. 중종반정이 일어났고 중종이 조광조 등 사림을 등용했는데 기묘사화죠. 조광조랑 이 사림을 갖다 제거한 거지 훈구가. 그지? 기묘사화가 기출이 됐습니다. 기묘사화원이 여기에서 뭐가 기출이 됐다고? 기묘사화가 단독으로 기출이 됐습니다. 기출. 이게 그대로 나온 거예요. 중종이 조광조 등 사림을 등용했어요. 조광조가 개혁정치를 했죠. 이런 거를 했어요. 그래서 훈구 세력이 조광조 등 사림을 제거한 게 기묘사화다. 알겠지? 잘 정리하세요. 그 다음에 사림이 지방에서 세력을 키워나갈 수 있었던 기반이 된 게 뭐예요? 사림이 사림 세력의 기반이 된 게 뭐예요? 서원과 향약이죠. 그렇죠? 서원과 향약이. 서원과 향약이. 이게 출제가 됐어요. 서원과 향약이 출제가 됐어요. 사림이 지방에서 세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된 거야. 사림 세력의 기반.
기반이 된 요게 기출이 됐어요. 기출. 사림의 세력의 사림 세력의 기반이 된 게 뭐니라고 해서 저것이 출제가 단독으로 됐어요. 이것이 단독으로 됐어요. 뭐가 나오냐면,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볼게요. 조선 전기 과학과 예술의 발달로 조선 전기의 과학과 예술. 조선 전기. 조선 전기예요. 조선 전기랑 조선 후기를 그지 구분하라는 거야. 어떤 게 전기고 어떤 게 후기인지. 우리 68쪽에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이쪽에 나온 뭐야 과학이니까 무슨 얘네가 있어요. 무슨 해시계, 물시계 뭐 이런 것들 있었죠. 그 다음에 인쇄술로 개미자랑 갑인자가 있었어요. 세종 때가 갑인자고 태종 때가 개미자예요. 이건 조선 전기죠. 여기 있는 것들은. 그리고 우리 책에 뭐가 나와요? 조선 후기가 저쪽 뒤에 보면 조선 후기에 과학기술의 발달 해가지고 이 조선 후기 게 나온단 말이야. 여기에 있는 거랑 조금 구분하는 문제가 기출이 된 거잖아. 그래서 답은 어떤 게 답이었냐면 동그라미 몇 번에 있는 개미자, 갑인자 등의 금속활자가 그죠 주조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게 답이었어요. 걔는 조선 뭐예요? 전기의 과학이에요. 그죠? 개미자는 세종 때고요. 제지술, 태종 때 개미자 암기하세요. 조선 전기랑 후기를 물어보는 거였어요. 나머지는 뭐냐면 조선 후기 거 한번 뭐가 나왔었나 볼까요? 잠시만요. 밑줄 치면 좋아요. 밑줄 치면 좋아요. 이게 지금 개미자랑 갑인자가 지금 기출이 된 거였었죠. 그 다음에 뭐예요? 뭐가 나머지가 있냐면 조선 전기 거 잠깐 후기가 아니라 전기 거 예술을 보면은 조선 후기는 서민도 많이 발달했죠 그죠? 근데 초기에는 어땠어요? 양반 중심의 문화라는 거 알았죠? 요게 지금 출제가 됐어요. 뭐라고? 화려한 귀족 취향의 문화가 발달하였다. 알았죠? 귀족 취향이 맞아요. 서민적인 건 아니니까. 도자기는 깨끗하고 고상한 분위기의 백자가 사용되었다. 초기로 보는 거예요. 16세기 맨 처음에는 초기에는 뭐예요? 분청사기죠. 16세기부터 백자가 유행합니다. 16세기부터. 그래서 그것도 괜찮아요. 어느 정도. 그 다음에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농사서적이 뭐가 있었지? 농사서적.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거, 농사직설. 이거 조선 초기에 나온 거예요. 그죠? 요것도 기출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국방 강화를 위해서 무기 두 가지 있죠?
화약 쏘는 거. 신기전하고 또 뭐가 있었죠? 화차. 화포도 맞긴 한데 화차 어딨냐? 안 보여. 여기 있다. 신기전. 화차. 화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대포잖아요. 그죠? 대포고. 화차는 이 다련장포처럼 그지 추추추추추축 이렇게 그림이 있잖아. 그지? 계속 나가는 거. 이게 화차야, 화차. 알았죠? 화차, 화포, 신기전. 이거 다 언제 거예요? 조던, 조선 전기 후기 나누면 전기야. 그러니까 그걸 구분이 돼야 되는 거야. 이거 지금 이 출제된 문제는 그거였잖아요. 그다음에 17번 문제가 뭐냐면 중립 외교에 대해서 나왔네. 중립 외교. 거의 이건 어려운. 어디에 나왔지? 광해군의 중립 외교가 76페이지에 있죠. 이게 단독으로 문제가 출제됐네요. 광해군의 중립 외교. 그죠? 이게 기출이 됐어요. 단독으로. 중립 외교에 대한 건데 틀린 것을 하래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광해군의 전후 복구 정책 볼게요. 토지기관 했죠? 토지 대장하고 호적도 재정비 했죠? 왜? 이게 있어야지 돈을 걷잖아. 이제 재정 확충이에요. 성곽 무기도 수리하고 군사훈련도 해요. 동의보감도 간행을 해요. 중립 외교가 중요하죠. 명나라랑 그저 후금 사이에서의 외교 정책이에요. 이거 그대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인조반정도 나왔네요. 인조반정이 뭐예요? 광해군의 중립 외교 정책, 임목 대비의 폐위, 영창대군 사례에 대해서 서인이 일으킨 거예요. 서인이. 서인을 비롯한 일부 사림이 북인을 몰아낸 거예요. 북인. 그죠? 인조를 왕으로 추대한 게 인조 반정이에요. 출제가 이게 됐어요. 그렇죠. 이게 출제가 됐어요. 그 다음에 병자호란이 하나 나왔네요. 병자호란. 병자호란이 기출이 됐어요. 기출이 됐어요. 병자호란의 배경에 대해서 얘기하래요. 배경. 정묘호란부터 한번 읽을게요. 정권을 잡은 서인이 친명 배금을 했죠. 이에 반발해서 그죠? 조선을 침략합니다. 이궐의 난으로 혼란했을 때 그죠? 침략해서 어떻게 돼? 화의, 화의를 하고 갔어요. 그 다음에 다시 오죠. 병자호란. 청나라로 바꿨어요. 군신관계를 요구하니까 그죠? 거절했겠죠. 거절했겠죠. 그래서 침략을 합니다. 척화파랑 주화파가 있어요. 척화파랑 주화파가 있어요. 척화파는 뭐요? 싸우자라는 거겠죠. 그죠? 주화파는 뭐 어떻게 잘 버텨보자라는 거겠죠. 그래서 조선 정부가 남한산성에서 항전하고요. 삼전도의 굴욕이에요. 서북 지역에 큰 피해를 입고요. 왕자와 신하 등이 인질로 끌려가고요. 조공을 바쳐야 됐어요. 세자와 복림대군 효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자와 효종이 그저 인질로 잡혀갔어요.
요게 출제가 됐어요. 요 내용이 다 섞여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게요. 대화와 관련된 역사적 사건으로 옳은 거를 골라라고 했어요. 읽어줄게요. 서인이 얘기하네요. 서인이. 효종께서는 둘째 아들로 왕위를 이으셨으니 자의대비께서 보통 사대부처럼 1년만 상복을 입게 되지 않겠는가? 남인이 얘기해요. 효종께서 둘째 아들이기는 하나 정상적으로 왕위를 계승하였네. 그러니 자의대비께서는 3년간 상복 입고 싸우는 거 뭐지? 예송인가요? 서인과 남인이 한 거? 예송? 맞아? 맞죠? 그거 어딨어? 예송이 있죠. 예송이 기출이 됩니다. 현종 때 일어난 거예요. 현종 때 자의대비가 상복 입는 기간, 그죠? 상복 입는 기간을 두고 둘이서 싸운 건데요. 효종 사후 뭐 아무튼 주장이 틀렸는데. 하나는 뭐예요? 서인이 1차에선 서인 윈, 2차에서는 뭐예요? 남인이 받아들여졌어요. 이겼어요. 그렇죠? 뭐 이게 뭐몇 년, 1년 입자. 그 1년짜리가 둘다 수용이 된 거네요. 그죠? 둘 다. 결론만 보면 1년짜리가 서인이 먼저, 그 다음에 남인이 그 다음. 그죠? 이 예성이에요. 답은 동그라미 3번이었어요. 읽어볼게요. 서인과 남인은 정치적, 학문적 논쟁인 예송을 말한다. 그냥 예송이에요. 그죠? 정치적, 학문적 뭐예요? 논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판국은 뭐예요? 그냥 집권당이 상대붕당은 다 그냥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예송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송이 기출이 됐어요. 하나는 너무 쉬운 게 하나가 있었네요. 조선 후기 제도예요. 비변사의 기능 강화, 요거 기출이 됐고요. 그죠? 동그라미 하나에. 그 다음에, 훈련 도감, 요것도 출제가 동그라미 지문 안에 있었어요. 요것도 출제가 됐어요. 국가로부터 급료를 받는 직업군인으로 구성된 부대예요. 사수, 살수, 포수로 삼수병이라고 하지요. 그 다음에 지방군 뭐예요? 지방군 소국군이라고 그랬죠. 야, 너 자세가 왜 그래? 그거 기대지 마. 자, 양반부터 천민까지 돼요. 그죠? 평상시에 생업종사하고 유사시에 그처럼 가죠. 오군영도 출제가 됩니다. 오군영이 이런 거죠. 이것도 출제가 됐었어요. 그 다음에 자, 요게 출제가 됐어요. 영향에 대해서도 출제가 됐어요. 이게 답이었어요. 비변사의 기능이 강화되니까 의정부 6조가 기능이 축소되고 왕권이 약화됐죠? 강화됐다라고 써 있었어요. 그게 틀린 걸로 답을 고르셔야 됐던 거예요. 알았죠? 어렵지 않았어요. 아마 다 맞췄을 거예요. 영조의 정책, 탕평책이 시험에 나왔네요. 단독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영조의 탕평 정치가 기출이 됐습니다. 탕평책. 동그라미 1번 탕평책 체크하면 됩니다.
되는 거였어요. 그죠? 쉬운 문제였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각 붕당의 인물을 고르게 등용하는 게 탕평책이에요. 탕평책. 근데 뭐 이거를 저기 힘을 맞추려면 노론을 그지 노론하고 소론 중에 온건파를 좀 뽑았어야 되나 봐요. 그죠? 탕평파 중심의 전국을 운영했어요. 이조전랑의 권한이 약화됐어요. 전랑이 정랑하고 좌랑을 얘기하는 거래요. 그죠? 이조전랑이 삼사 관리 추천권이 있었다라고 그랬죠.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 자기의 후임자를 뭐 한다고 그랬어? 천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그랬죠. 그죠? 맞아요? 근데 추천권을 없앴어요. 추천권을 없애면 자신의 후임자는 뭐예요? 천거할 수 있는 거겠네? 야, 또 씨. 탕평책, 그죠? 응? 단독으로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21, 22번, 잠시만요. 찾아볼게요. 정조가 출제가 됐네요. 정조 문제인데 뭐가 출제가 됐냐면 이조전랑의 권한 약화가 누가 한 거야? 영조가 한 거지, 그지? 그죠? 요게 출제가 됐어요. 정조 걸로 돼 있어서 요거 답입니다. 자, 정조의 또 교장각 설치가 나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국왕 친위대가 뭐라고 그랬어요? 장용영도 출제가 됐었고요. 수원 화성 건설 이것도 지문에 있네요. 그 다음에 서얼 어디 있어요? 서얼. 서얼을 교장각에 등용 요게 똑같이 동그라미 1, 2, 3, 4, 5번에 출제가 됐었어요. 틀린 거는 저 새끼. 이조전랑의 권한 약화는 뭐라고? 영조다. 알았지? 영조다. 응? 실전 문제는 저런 식으로 나옵니다. 좀 더 깊숙이 제대로 외워야 돼요. 알았지? 들어본 거 갖고 안 되고 누가 했다라는 거 그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 북학파 중상주의가 누가 기출이 됐을까요? 네 명. 두 명의 박시우랑 누구요? 유 씨는 누구야? 유수원이야. 누구 있지? 저쪽 중농이. 유형은 그지? 어딨어 얘네. 여기서는 좀 그거보다 좀 약하게 나왔네. 그치? 농업 중심은 유형원이고요. 출제가 된 거는 박지원, 박재가 그죠? 북학파가 출제가 됐어요. 북학파가 출제가 되고요. 이 네 명 중에 누가 출제가 됐을까요? 박지원이가 출제가 됐습니다. 양반전 이 사람은 한 게 되게 많잖아요. 박지원이 한 거 다 양반전, 허생전, 양반제도를 풍자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게 이게 다 출제가 된 거예요. 박지원 술의 선박 화폐 이용 강조 이게 출제가 기출이 된 거예요. 깊숙이 좀 자세하게 나온 거예요. 알았지?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왔어. 알았지? 그게 기출이 됐어. 북학파가 뭐예요?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자들이에요. 청의 선진 문물을 적극 수용할 것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상공업진은 기술 혁신, 부국 강병을 주장했어요. 그렇죠. 그게 기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 토지개혁안. 중농주의 토지개혁안 세 가지가 나왔죠. 그게 출제가 됐네요. 여전론, 한전론, 균전론이 기출이 됐습니다. 그것도 자세하게 한 문제가 이걸로 나온 거야. 알았지? 여전론이 뭐야? 공동으로 공동 토지 소유한 다음에 공동 경작한 다음에 공동 분배한다라는 게 그지? 여전론이죠. 그 다음에 한전론은 뭐예요? 매매 금지를 얘기하는 거야? 뭘 매매 금지하는 거야? 최소한의 토지를 그지? 영업전이라고 정하고 개만큼 얘가 빚을 졌어도 그것만큼 그지? 그것마저 팔면 뭐 먹고 살아? 옛날에는 농사만 져서 먹고 살았는데, 그지? 그러기 때문에 그걸 주장한 게 이익이고. 그 다음에 토지의 토지 분배를 주장한 거는 균전론이에요. 균등하게 분배하는 건데, 단 어떻게 균등하는 거야? 양반하고 평민하고 어떻게 같아? 우리가 볼 때는 지금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옛날로서, 옛날에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야, 그거는. 그지? 출신이 틀린데, 이건. 어떻게 같을 수가 없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조선 후기의 사회 변화라고 해가지고요. 어떤 그냥 상인들 조금 나왔네요. 요거 나왔어요, 요거. 이게 뭐예요? 사상. 사상이라고 그러죠? 공인이, 그지? 또한 전국 각지의 장시에서 사상들이 활발하게 됐어요. 의주에는 뭐예요? 만상. 의주의 만상은 청나라랑. 동네의 내상. 동네의 내상은 일본과, 그죠? 개성의 송상, 그죠? 이런 게 출제가 됐고요. 공명첩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모내기법이 보급돼서 어떻게 됐어? 노동력이 아껴지죠. 그 다음에 쌀 생산량 증가하죠. 그 다음에 이모작도 가능해요. 그죠? 이모작도 가능해요. 생산량이 증가하고요. 노동력이 아껴져요. 모내기법 때문에 뭐예요? 경작 면적이 증가하죠. 그래서 한 사람이 넓은 토지를 농사짓는 광작 이 새끼가 출제가 됐던 거였어요. 알았죠? 광작이 가능하였다. 이게 기출이 됐네요. 알겠느냐? 분홍도 성장하고요. 요거 쭉 요 레파토리 쭉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요거. 모내기법 때문에 노동력도 절감되지, 쌀 생산량도 늘어나지, 이모작도 가능하지, 경작 면적이 증가하니까 어떻게 돼? 광작이 가능해져서 분홍이 나타나게 되더라. 이런 거를 써줘야 되는 거야. 알았죠? 그 다음에,
통치제도 볼게요. 여기가 출제가 됐네요. 이거는 서술형 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팔도에 그저 우리 관찰사를 파견했어요. 이게 부목군현에 뭐라고? 모든 군현에 파견했어요. 왜? 왜? 이게 출제가 된 거예요. 중앙집권 강화를 하기 위해서 이게 그 다음에 또 1-1, 1-2 문제로 나왔는데요. 이게 나왔어요. 향리랑 유향소가 요거 쓰는 것도 출제가 됐어요. 향리는 수령을 보좌하고 실무를 담당했죠. 권한이 약화됐었어요. 그리고 유향소는 하는 일이 뭐예요? 수령을 뭐예요? 같이 보좌를 하죠. 얘는 실무고 얘는 뭐예요? 자문도 하면서 이 향리를 감찰도 하는 거예요. 요거를 아셔야 됐던 문제예요. 큰 문제였어요. 그리고 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이 향리 쓰는 거, 유향도 쓰는 거, 중앙집권 가능하는 게 다 각각 문제 세 문제짜리야. 특히 이거 중앙집권 강화 쓰는 거 중요했었어요. 그 다음에 훈민정음 하나 나오고요. 조선 수군의 재해권 장악 결과가 뭐냐 이거 나오고요. 대동법이 나왔어요. 서술형이에요 다. 어마어마한 서술형이 등장했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